컵누들 네. 있잖아요. 면에다가 편의점에 파는 비빔 소스, 비빔면 소스를 비비고 김치랑 참치를 토핑해서 비벼 먹으면 레알 꿀맛입니다. 꼭 컵누들 이어야만 해요. 아까보다는 솔직히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시간만 걸려? 예. 시간만 걸려봐라. 시간만 걸려봐라. 자,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몇 개 만들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작은 통인데. 이거는 부담이 안 돼. 큰 통이 하더라도 넷이 나눠 먹어야 돼. 어떻게 할까? 빨리 요청해. 이거를 네 개 해야겠다. 아니, 그럼. 네 개. 그릇을 큰 거 할 거야? 그릇을 큰 거를 해 가지고 거기다 네 개. 갔다 올게. 야, 여기 할 맛 난다. 쇼핑 할 맛 나. 아이고 작다. 아이고 작어. 아유 작다. 쟤네 지금 물이 왜 들어가는 거지? 한 거지. 면을 헹군다고? 그거 안 해도 되죠. 그냥 물 따라 버리고 그냥 하면 되지. 에이, 아니, 그래도 이거 그 물에... 비빔국수야 이거. 형 비빔면 뜨겁게 먹는다고? 상관이 없어요. 아우. 컵라면에서 컵라면으로 끓여 먹는데 상관없어. 그걸 헹궈서까지 먹을 것 같으면 그럼 차라리 땡도 비빔면 사다가 집에서 끓여 먹으면 되지. 오늘 너무 신 너무 심성이형 컨셉 아니에요. 듣자 아니 너무 답답해요. 비켜요. 빨리 비켜요. 빨리 얼음 컵을 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빨리 따라하세요. 이거 쓰레기통으로 샀어. 자 여러분 의지 필요가 없는데 뭐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 자 받아다 드릴게요. 어디에요? 뜨거운 물 어디에? 뒤에 뒤에. 아 여기 있다. 왜 근데 굳이 이면발일까? 그냥 일반면발도 되지 않나? 자, 그건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믿음으로 가시죠. 네. 기름 좀 뺄게요. 네. 기름을 빼야 됩니다. 이때 아, 기름을 빼야 돼요? 저는 누구처럼 뜸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3분이기 때문에 문세윤! 네. 문세윤! 야, 참치를 짜네, 이 사람. 야, 와, 압력 봐. 빨리 내 거 본다. 빨리 아우 빨리해요. 야, 자 시원하게. 자. 됐다. 면 빼? 그래서 면 빼야지. 됐다. 야 면 차다. 물 좋다. 쭉쭉 빼시고 수분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 많이 빼야 돼요. 헹궈줘. 그 컵에 다시 넣어야죠. 무슨 이렇게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긴장하면서? 일단은 조리. 그럼 나한테 마이너스 있는데 이거? 아 여유로운 주방은 없어요. 아 그래? 어느 레스토랑인데? 어 여유로운 주방은 없다. 그럼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거지. 오. 조리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돼. 야 이것도 밑에 또 현판처럼 나와있구만 이거. 아, 참치 올려요? 네 참치 토핑 좀 올리세요. 얼마큼 올려요? 이게 참치 반 김치 반이에요. 알아서 조절하시면. 참치 반 김치 반. 네. 비빔장을 아, 비빔장 2인 1조로 약간 짜서 넣으세요. 그걸 비비는 네. 겁니다. 그럼 이제 섞으면 돼요? 끝이에요? 예, 섞어요. 오, 이거 근데 한번 젓가락질을 그냥 끝날 것 같아서 드세요 하면 먹을게요, 드세요 하면. 아, 여러분, 진짜 내 끔찍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눠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런 현명함. 이거 어떻게 나눠 먹어? 그거 플러스 점수로. 예, 예. 요즘 나와주세요. 칭찬해. 예. 치치면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드셔보시면 됩니다.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참치와 김치가 들어간 치치면. 아, 이 면으로 해야 되네. 이 면이네. 아. 이유가 있네. 아, 시원함이 배다. 와, 이 면으로 하니까 시원함이 배야, 배. 왜 이 면인지 알겠어요. 이걸 뜨겁게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셔. 뭐 얼음은 뭐, 아유. 다른 면으로도 해봐야 돼. 약간 냉면 느낌도 나고요. 비빔된 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걸로 하라고 했어. 이거 그냥 면으로 했으면 약간 불어. 근데 이걸로 하니까 진짜 비냉 느낌이 확 난다. 아, 맛있다. 진짜 올여름 이걸로 나도 되겠는데? 올여름 날려면 3만 개 있어요, 3만. 배추김치 자리에 열무가 들어가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막 들고 뭐 참기름 한 방울 딱 떨리면 어떨까? 네. 근데 이왕이면 좀 큰 면에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작은 면에다 해야 되나? 누드린 건 좋아. 누드린 건 좋다 이거야. 절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 정치를 하거나 어디 뭐 노조 회장을 하거나 진짜 리얼로 앉았을 때는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절대 앉으면 안 돼. 절대 감초와 악명을 네. 지어주면 안 돼. 양이 작아서 그런다니까. 식탁에서만 앉아야지 네, 다른 데로 책상에 앉으면 안 돼.
편의점 음식으로 비냉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의도이신 것 같아, 이게 보내주신 분이. 이거 밀가루로 했으면은 이거 애매하다. 이거. 안 되지. 딱 3단계인데 응? 종이컵 3개를 겹칩니다. 왜냐?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아. 3개인데 자, 이런 거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하나로 해야 됩니다. 뜨거운 건 참으면 돼요. 자, 3개 거쳐서 이걸 한 봉지를 전부 넣습니다. 한 그대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하나 빠져도 모르지 않을까요? 겁니다. 하나 빠져도 모르지 않을까요? 안 돼, 요거는 시청자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아, 일단. 예. 시청자 시킨 대로, 그대로. 자기는 시킨 대로 나가려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요 과자선에 맞추는 거예요. 삐삐 했는데 지금. 예. 과자선에 맞춰서 뜨거운 물을 부어볼게요. 예, 예, 예. 과자선에 맞춰서. 네. 저희 지금 먹고 있을게요. 이게 나 혼자 있으면 이렇게 한 번에 가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이거를. 네. 아, 감자. 과자가 물을 흡수하면 잘 으깨어 저어준다. 네. 어, 비주얼 이상해요. 안 먹을래. 아빠 이거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몸에 좋은 거야. 가만히 있어. 근데 이게 맛있으면 진짜 이거 유용한 거야. 됐다. 소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가끔 이거 아 이거 언제 먹고 싶은데 그거 감자 쪄가지고 그거 으깨고 이거 일이야. 와 장난 아니구나. 야 이거 빵 만들어도 되겠다 이대로. 진짜로? 빵 만들어도 빵이에요 이거. 빵 만들어도 되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 뭐예요? 야. 와. 와. 대박인데 그거? 와. 냄새가, 완전 와. 냄새가 좋아. 오. 완전 와. 오. 냄새가 좋아. 오. 완전 와. 야, 그거네 그냥. 신기한데?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가자가? 아, 나이스 트미트. 이것도 이건데 감자가 이게 이걸 돌려서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거? 가끔 애들이 과자 먹다가 물에 빠뜨리고 막 장난하거든요 먹기 싫으면. 아. 그때 내가 혼내고 치울 게 아니고 휘적해봤어야 되는데. 아, 발견. 아. 그죠. 어, 먹고 스프 떠먹고 가만. 예. 한 숟갈 듬뿍 부셔가지고. 숟가락 한번 푹 찍었다니까. 콘 감자 샐러드. 오. 요거 섞을게요, 그리고. 어, 우리 집 밑에 이런 거 안 팔지? 우와, 대박 맛있는데? 너네 얘기했잖아.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지? 와, 진짜 맛있구나. 맛있지? 이게 맛있는 거야, 진짜? 와, 진짜 감사하다. 이거 집에서 이거 안 하면 일인데. 이거 진짜? 이거 얼마지? 약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뷔페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 되게 편리하다. 어, 맛있다 이러니까 빵꾸 같다야. 난 그냥 좋아하거든 이거는. 이거는 이 정도면 다 야. 왜 이거는 그냥 들어가 야 들어가 앉아. 들어가겠다. 아,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렇지? 애들이 지금 맛있는 거 다 먹으면 계속 봐야지. 오 미련. 엄마 한번 봤대 이거. 미련. 오, 야 이거 신세계인데. 편의점에서 파는 불막창. 넉넉한 소스에 컵 쌀국수 면만 익혀 추가해 먹으면 꿀맛. 근데 저도 여기다가 한 분의 팁이 더 들어갑니다. 어? 하노이 달걀찜. 아까는 호치민 곱창국수였고 네. 하노이 달걀찜이에요. 아까 그 라면 국물 있죠? 네? 그 쌀국수 국물 남았잖아요. 네. 아, 깜짝 놀랐어, 약간 라면 국물에 대해서. 그냥 이겁니다, 여기. 국물에다가 네. 날달걀 하나 넣어가지고 충분히 저어지고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1분 되면 아주 이쁜 달걀찜 나온다고? 모양이 나옵니다. 어, 매운 김치가 꽈지롱. 아. 나이스. 단무지 열무김치 이게 다 튀기고 반찬 준비해요. 듣지 않은 채 2분 30초 데우고 쌀국수 물 부어서 올게요. 다 넣어야 되니까. 김치 담아놔야겠어요. 김치? 자. 더 매운 맛이야, 김치가. 스케치북 좀 빌려줄래? 스케치북으로 해? 아니, 그게 다. 덮어놓으려고? 이걸 스케치북으로 덮어놓으려고? 이게 덮어놓으면 확실히 잘 익어. 달걀을 풀어놓을게요. 네. 야, 이렇게 하나씩 또 팔아. 1인 가구가 많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안 그러면 진짜로 다 썩어서 버려. 거짓말 하지 마. 김경 씨가 달걀이 썩어서 버린다고? 거짓말하고 있었나. 불고 같이 또 얘 오래
좀 일어나 좀 왔다 갔다 해. 이거 김준현 씨 거예요? 예. 하, 너 앞으로 시상식 가지 마. 이상한 배워가지고 그 아저씨가 하니까 멋있지. 어, 정우성 씨 아저씨라 그랬어요. 아저씨 아니야 그러면? 너 오빠지 형이지? 못 봤으니까 형. 우성이 형 결혼 안 했는데? 못 봤으면 형 못 하지. 김준현 씨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삼겹살국수 국물을 달달게 1개의 양만큼 넣어준다. 요만큼. 딱 1대1로? 1분 데워줍니다. 네. 전자레인지에. 이제 오니랑. 아니 누가 가도 똑같이 내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느끼야. 진짜 멋있는 눈빛 한번 해줘. 멋있게 한번 해줘. 멋있게. 김준현 씨 안녕하세요. 웃기고 앉았네 정말. 민상이 형도 저희 가서 돌아보면서 안녕하세요 눈빛 연기 한번 해줘. 자, 나무 준상 축하합니다. 유민상! 아, 웃기려고 하지 말고. 에이, 진짜 멋있게. 저희는 수상 취소됐습니다. 자, 멋있게 유민상! 진짜 표정이 안 돼. 야, 신기하다. 얘기했지. 어? 야, 신기하다.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숨이 쭉 내려가네. 와, 오상아. 우와. 이거 핵꿀팁. 이야. 지금까지. 그래서 요거를 면만 건져서 불 막창에 또 비빕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섯 개씩 뭐지? 컵에 나눠서. 아니 또 이거 한 손에 들고 먹는 거야 이거? 예예. 너는 왜 이렇게 국물을 한 손에 들고 먹는 거야? 국물 트라우마가 좀 있으시겠지만 이건 좀 달라요. 네, 막창 양념에. 아, 쌀국수에 양념이 잘 배는구나. 야, 이거 뭐죠? 어,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드셔보십시다. 맛있는 온도가 있을 것 같아. 고기도 있고 지금. 오, 다 익었어, 잘 익었어. 안에까지 다 익었어. 진짜? 우와. 우와. 야, 동남아 쪽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거야. 대박인데 이거? 이거 대박이야. 이분 천재다. 우와. 야, 우와. 야, 이거, 야 우리 저승 남자를 유혹할 만, 아 유혹이래. 유혹할 만한. 그만 좀 봐. 아니, 아니, 아니 하필 또 저승 남자에다가 그렇게 됐냐? 아, 저승 남자 유혹할. 형, 그 참기 힘들 때는 전화하라니까. 내가 와서 얘기도 이야기 동무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 동무를 해. 아니가 아니고 유혹 위협할 만한. 자 이제 면 드십시다. 되게 좋은데? 여기 젓가락에다가 곱창 하나 껴가지고. 어, 이건 이걸 원래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팁이? 아니 그렇게 돼, 네, 숙질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편한 것 같아. 아 우연히 돼갖고. 와. 아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저 이거 두 개 다 한 분인가? 나 집에 이것도 있고 쌀국수도 있는데 왜 이 생각 못했냐? 이거 누구 손님 올 때 내놓으면 진짜. 어유 이거 재수 씨 음식 소유 씨가 좋네요. 요리 잘하시네요. 이 소리 들 것 같아. 어. 불맛. 맛있어 맛있어. 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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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